1966년 독일 병원에 근무하던 이수길 박사는 당시 간호 인력이 부족하던 독일의 사정을 한국 정부에 알려 우리 간호사의 파독을 추진합니다. 현재 독일에 3만 명이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선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한국 간호원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 이 말씀 들을까시오. 우리 보건사회부와 같이 간호사를 모집하시오. 1960년대 해외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 이 박사는 제1차 파독 간호사 128명의 여권 수소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책 속에 보이는 빛바랜 자신의 여권을 보며 70대 파독 간호사는 감격해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때 환경이었거든요. 폰수 쓰셔가지고 우리 128명한테 줬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일제강점기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난 이수길. 그러나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고 난 후 장애인으로 힘겨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그는 의사 검정고시를 거쳐 의사의 꿈을 이루었으나 검정의사 출신은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독일 유학을 결심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해외 유학 자격 시험에 합격해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서 너무 구박만 받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받은 그 구박을 다 책이다 변. 북한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까지 받는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간호사 독일 취업을 비롯해 한국 소아마비협회 창설, 한국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운동 등 조국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4년간 소아과 개업의로 활동하면서 약 4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이 박사의 공적은 독일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독일 공로십자훈장, 독일 사회공로훈장 등 양국에서 받은 서훈이 그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수길 박사의 이런 봉사의 삶이 세 번째 회고록 개천에서 나온 용에 담겼습니다. 만수무강하시면서 네 번째 책도 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상황으로 출판 기념회에는 소수의 지인들만 참석했는데요. 60여 년을 해외 동포로 살아온 94세의 이수길 박사의 자서전은 그 자체로 독일 한인 이민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자서전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책이다. 자서전은 평생 동안 장애인 남편을 내조한 아내 이영자 여사에게 헌정됐는데요. 이수길 박사는 이번 회고록 발간을 끝으로 할 일을 다했다며 이제는 아내와 함께 평안의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당신 할 일만 해라. 당신 할 일만. 무슨 일이든지 그 대신에 집에 내가 있으니까 집 걱정 하지 말고 하는 일만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차가 없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죠. 90여 년 한평생을 오직 선한 의지와 용기로 살아낸 이수길 박사. 이 박사는 질곡의 세월을 견디며 조국 대한민국과 독일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독일 마인츠에서 국민리포트 김은경입니다.